굉장히 외롭죠. 되게 오랜만이거든요. 오롯이 이회택이라는 사람 혼자서 무대를 채운다는 게 사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죠, 당연히. 그냥 이회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회택 선배님 오셨다. 최종 보스. 안녕하세요. K그룹 큐브 소속 이회택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큐브 오셨다. 사실은 이회택보다는 우리 모두 다 후이라는 이름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. 지금 8년 차. 네, 거의 지금 8년 차다. 그럼 다시 웹툰 신분으로 나온다는 게 이거 연습생이에요.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, 사실. 다크칩이 어떻게 비교를 해? 저분이 다른 아이돌도 디렉 하시는데. 그러니까. 보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혹시 무대를 앞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일단 무대 전에 제가 꼭 우리 97명의 우리 연습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똑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도끼를 품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이기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선배님이라서 혹은 형이라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저를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말을 그렇게 멋있게 날 한번 이겨봐라. 솔직히 마스터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셨지? 먹었으니까. 정말로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.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지금 10년이 넘게 무대 위에서 살아왔거든요. 근데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. 나의 본 실력이 탄로 나는구나.